옥수수밭 전체를 다 풀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밭 갓부분에 그 농약을 방지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려고 통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갓부분에 네골 이랑을 띄우고 그 사이사이마다 말뚝을 고추말뚝을 담았습니다. 다음번에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통돌이를 가지고 이용해서 방지하게 되면 혼자서 얼마든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정리하였던 것들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풀을 맨 흔적들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또 유심히 보시게 되면 풀이 유난히 많이 나는 골과 풀이 그리 많이 나지 않는 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면 토양이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을 풀의 상태를 보고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토랑들은 풀들이 별로 많지 않는 반면에 중간중간에 돌을 보시게 되면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풀이 그만큼 많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질이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고 풀들의 색깔을 보고도 질소 성분이나 기타 유기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풀이 많이 났다가 지금 다 말랐다가 새로 다시 또 풀이 또 2-3일 사이에 다시 또 새싹이 다시 돋보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가끔 하나씩 말뚝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 고추 말뚝을 이용을 해서 통돌이를 설치를 해서 다음번에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특히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그 아로니아를 재배하면서 중간 사이골에 마늘을 식재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게 되면 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 골 옆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이랑을 남북 방향으로 그때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북 방향으로 마늘을 식재했던 곳에 그 토심이 영양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창고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는 고향이 먼저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을 풀을 마지막으로 전체를 다 맸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풀을 메고 나니까 깔끔한 반면에 풀과 함께 공생을 하도록 사실 키우려 하다가 도저히 풀에 너무 많은 진딧물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느라고 사실은 정리를 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풀과 사실은 작목과는 함께 자라는 것이 사실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그 진딧물이 많이 우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사실 없애고자 물리적으로 사실은 제가 풀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번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풍돌이 사용하는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게 되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